네, 그러면 이제 전국 일정 연수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전국으로 다닐 수 없잖아요. 휴직인데 너무 바쁘면 휴직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찍고서 저작권료를 줘야 되잖아요. 애들 초상권이죠. 저작권료는 이걸로 줘요. 보리건빵 이거 얼만큼이냐? 이건 이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풍부하게 주죠. 보통은 그냥 두개 줍니다. 두개 주고 이때는 저작권료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잡히는 만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도 이거 별로 안 비싸요. 인터넷에서 보리건빵 검색하시면 이따만한 거 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어느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선생님 이 건빵 우리 집개 사료 받았어요. 나 개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다. 네, 그렇게 애들한테 초상권을 보호하는 또한 가지 방법 이렇게 안경을 씌우는 거죠. 화난 아이는 화난 표정의 안경. 놀란 아이는 놀란 표정의 안경. 또 기분 좋은 아이는 이런 안경. 그래서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면의 세계에 묻혀 이런 가면입니다. 종이 가면. 역할극할 때다 씌우려고. 손님들이 한번 나와서 써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오늘 나 명함을 드려야지. 선생님들 명함 있으신가요? 명함 만드셔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좀. 아, 됐구나. 마이크를. 녹화할 때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전북 강사형 성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올해 자율연수 휴직을 해서 온 거지, 평상시는 저도 방학교 쉬어야죠. 그래서, 여기 오신 일정연수 선생님들이 전북에 앞으로 이 강의 원고, 이 강의 연구를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셔도, 근데 자기 학교 가서 하면 강사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네트워크 잘해서 서로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야. 내용이 이거 어려운 내용 한 개도 없어요. 연구사님 맞죠? 제가 뭐 너무 심각해서 선생님들 이런 강의 안에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영어교사들은 건강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사 양성 교육이다 할 테니까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강사비도 꽤 손님들께서 강사비 받으면 괜찮거든요. 여기서 선생님들 중에 내년에 제가 복직하면 저는 복직하면 강의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곁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 집중해야 되니까.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보셔서 강사로 제가 전북 지역 강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원고를 내려받으시겠습니다. 여기 카페 네이버.com ket21이라고 슬래시하고 10321 하시면은 요런 강의 원고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내려받으시는 분께 제가 화면을 선물 드릴게요. 네, 벌써 하셨어? 네. 써보세요. 멋있어. 저는 수업할 때 이런 것도 쓰고 해요. 10321 가시면 이렇게 파란 화면도 있고 하얀 원래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내가 몇 시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한글로, 한글에, 이렇게 한글로. 한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글로. 길이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원래 이걸로 수업했어요. 처음에. 교과서 본문 수업할 때. 또 여기 배경을, 배경화면을 이렇게 중청색으로 하면 셀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애들 교과서 소리 내어 읽기, read aloud 할 때 이렇게 읽어라, 시간 내에 읽어라. 근데 read aloud 수행할 때 먼저 읽은 아이에게 뒤에 있는 애는 이익을 보니까 먼저 읽은 애가 한 단어씩 지워나가게. 먼저 읽은 애가 한 단어 지우고 들어가. 그 다음 애가 또 지운 한 단어 지우고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맨 뒤에 있는 애는 빈칸이 한 10개쯤 있는 걸 읽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본문을 다 읽어. 다 외우게 돼요. 그 한, 바로 그 화면입니다. 내려받으셨나요? 네. 3일. 자, 여기 제가 지금 명암을 드렸습니다. 근데 명암을 뒤에 또 영어는 또 왜 있을까? 자, 명암이 왜 필요했을까요? 첫날 나눠주고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3월 2일 날 애들한테 명암 하나씩 나눠주고,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 명암이다. 첫 번째 수행평가 과제를 안내해 줄게. 여기다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을 여기다가 영어교사 대신에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뭐 PE 티처면 PE 티처, 이렇게 써라. 그리고 모토,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급훈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속담, Time is money도 좋고, Honesty is the best policy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평상시 좌우명으로 삼는 걸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 등등등등 이렇게 해라. 주소도 이게 주소 쓰는 법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첫날 나눠주고 수행평가다 해서 3월 셋째 주까지 내라고 해요. 셋째 주까지. 그러면 애들이 다 하진 않아. 대한민국 애들이 100%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한 70% 정도가 하죠. 수행평가에 적절한 점수가 나와. 여기서 점수는 어떻게 주느냐? 저기 뒤에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저거 뒤도 투어 하는 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수행평가 20년 사가 저 뒤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20년 한 거. 그걸 보시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 카페에 가셨죠? 네. 네, 카페에 가셔서 명함을 제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명함. 자,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명함. 제목만 명함으로 한번 검색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뭐 학부모와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던 명함인데, 여기 명함 샘플. 꿈명함 만들기 첫 시간 영어 쓰기 수행.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는 아나운서가 장래 희망이라네요. 클래스 모토 이렇게 좀 했죠. 애들이 요거 어떤 애들은 포토샵으로도 하고 한글로도 하고 파워포인트로도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지네들끼리 사실은 3월 초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오고 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행이 돼. 지극히 다르지. 자기, 얘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예? 사진사야. 이거 벌써 예사롭지 않죠? 자기들의 끼를 드러냅니다. 얘는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이 녀석은 좀 특이하는데, 자기는 직업군인이 장래 희망이다.
여기다가 소령군 복장을 입은 어디서 소령군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진을 잉글리시 티처. 아, 차도녀 느낌 나네요. 뭐야, 텍스 어카운트. 세무 관리사네. 만화가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보다 훨 낫죠? 네, 저보다. 이게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은 디자인으로 봐서는 빡빡점이죠. 애들이 훨 낫단 말이야. 제가,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이 Teaching Strategies Based on Learning Style. Learning Style에 기초한 교수 기법인데, 여기서 러닝 스타일,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인간의 감각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개죠? 네, 다섯 개 있어요. 그 중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가 있어. 이 중에 인간이 사용하는 학습 도구는 몇 가지입니까? 주로 사용하는 거. 시각하고. 청각하고 또 촉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저 뒤에 보시면 큐브에 하는 거. 촉각이. 인간은 후각이나 미각은 잘 학습의 도구를 잘 안 쓰죠. 동물들이.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시각,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학습자. PLLT 기억나시나요? 아, 지겹죠. 아, 신문이라는 PLLT. PLLT에 거기 이런 말 나와요. 리드라는 사람이 한국 학생들은 여기 하일리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는 significant.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학습자다.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저는 PLLT를 공부한 세대가 아니에요. 또 인고 세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애들이 94년도에 저 뒤에 이제 원조 그림 사진이 여기 있다.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화만 잘 그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만화를 부탁했던 거거든요. 여기 저 한 가지. 보시고 뒤로. 네, 그때 이제 네, 여기서 제가 아이들이 이 어휘 학습 때문에 벌써 중1만 돼도 단어 때문에 막혀서 애들이 못해. 그런데 여기 이걸 통해서 애들이 단어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sccd.org 여기를 한번 우클릭하고 가보세요. sccd.org는 Student Created Content, 학생들에 의해서 제작된 딕셔너리 프로젝트다 이런 뜻이에요. sccd.org에 이렇게 그림 사전으로 된 거를 2001년부터 수집 만들기 거기다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sccd.org에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왼쪽에 검색창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1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15년째 된 거죠. 여기 한 6만 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6만 개. 자, 여기다 왼쪽 검색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영어 수업 시간에 쓴 어떤 영어 단어를 입력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에다가
보시면 고3 수준까지, 수능 수준까지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여기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 서재영이라는 애, 이 아이가 만든 디서피어의 사라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각학습자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디카가 나오니까 애가 디카로 디서피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 말고 표현하라.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외진다. 애들에게 자꾸 암기를 강요할 때 애들은 영어가 이게 짜증나는 과목이 됩니다. 디서피어. 어떻게 촬영했을까요? 네, 여기 더 뒤에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 친구한테 야, 너 책상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포착해서 찍은 겁니다. 레얼리 거의 없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판으로 표현합니다. 외지 마라. 표현해라. 네이크로버 보신 분. 거의 덥다. 애가 그림판으로 표현해요. 이게 시각학습. 저 뒤에 20년 역사, 20년의 시각학습의 역사가. 이래서 나중에 결국은 본문 전체를 만화로 구성을 한다. 애들이.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가서 아예 교과서 본문 전체를 만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네, 시각학습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를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셔서 검색이 안 되면 상품을 드릴게요. 네, 단어가 단어를 수능까지 해서 왼쪽 검색창에서 단어를 입력해서 어떤 단어가 검색이 안 되면 되면이 아니고 뭐요? 뭐? 인필트레이트. 네. 그거 수능 단어 맞아요. 아니 그런 네. 뭐? 보케이셔널. 응? 직업을 보케이셔널. 그거 없어요? 아이 저도 네. 인터벌 없어요. 인터벌이 없어요? 우와, 오, 없는 게 많이 나오네. 네. 다음에는 새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새. 인터벌이 없는 건 저는 뜻밖에 돼요. 어떤 걸 드릴까요? 널드도 없어요. 네? 널드, 이야. 예. 자, 실버. 실버도 없어요? 아니, 실버.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무슨 색을 드릴까? 옐로우, 레드, 실버. 이렇게. 네. 자, 또, 널드, 모르는 게 하나 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그동안 교재에 보시면 325쪽 교재 325쪽을 보시면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이 해서 학습지를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매 시간 그날 배울 세 단어를 이렇게 16개의 단어들을 매 시간 공부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3까지 중1부터 고3까지 이와 같은 학습지를 만들었고 애들이 영어 단어 송선생을 만나고서 영어 단어 때문에 짜증나서 못한다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이 학습지는 특수반 애들까지도 해요. 특수반 애들이 보통 고등학생, 중2조 애들이 되면 애들이 와서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이걸 하더라. 왜? 재밌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325쪽에 있는 건 좀 그림사진 특이하죠? 여태까지 보았던 것하고 좀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거기 나온 16단어의 특징. H 조금 다르죠?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보아오셨던 픽셔널이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특징? 오케이. 타이포그래피를 활용. 자, 선생님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왔느냐? 3년 전에 우연하게 학부모 단톡방에서 어느 학부모가 올려놓은 영상 부분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지리라고 검색해보세요. 지리. 네. J-I-L. 유튜브에 가서 이 학기에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를 하실 때 유튜브에 가서 G2로 G2로 검색해서 영상을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보고 뇌에서 폭풍이 일어났어. 세상에 이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 사람이 옛날 구글의 디자이너였답니다. 충격적이죠? 시각학습 20년 역사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혁명이냐? 그전에는 그냥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했던 건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철자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바로 타이포. 그래서 제가 이름을 타이포셔널이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픽셔널이라는 말도 국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타이포셔널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특히 이게 하반 애들한테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하반 애들이 유별난 시각학습자가 많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한테 작품을 부탁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뭐, 중학교 단어는 거의 다 커버를 했고요. 고등학교 단어까지. 학년 말에 할 게 뭐 있어? 학년 말에 서 피차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야, 제가 저작권으로, 얘들아, 애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시죠? 오, 하리고. 저작권으로 작품 하나당 한 개씩 혹은 M&M 한 개씩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만들었냐?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가보세요. 자, 이제 학습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325쪽에 있는 것과 같은 학습지를 여기 가서 타이포셔널리에서 여기 가시면 여기 양식이 있어요. 양식을 첨부해 놨는데 이걸 내려받아서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학습지를 만드십니다. 등책을 보기 누르시면 학습지 양식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학습지를 만드시면 고3 아이들까지 이게 물론 상반 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학습지가 있어요. 상반 아이들은 퍼즐을 더 좋아합니다. 논리학습자거든. 근데 섞여있는 반에서, 그래서 저는 학습지를 앞면은 16단어를 타이포셔널을 주고 뒷면은 퍼즐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단어를 16개를 앞면에는 타이포, 뒷면에 크로스 퍼즐을 줍니다. 그러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요. 그냥 논리 지능이 발달한 아이들은 퍼즐을 하고,
시각 좀 뛰어난 애들은 타이포를 하나,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러면 상반 애들은 뭘 해요? 상반 애들은 100% 다 퍼즐합니다. 하반은 네, 이거 타이포 선택해서 중반은 나뉘어 그렇게 배려를 해서 해주시면 어휘 때문에 그냥 수능 강의를 뭐 선생님이 수능 강의를 멋지게 하는데 애들이 단어를 몰라. 그런 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학습입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여기 검색 매시간 16단을 하고 들어가면 애들이 본문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뒷면을 보세요. 326쪽. 이게 본문 학습지입니다. 326쪽. 네. 본문을 그 앞에 나온 타이포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반 애들이 다시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놓으면 조금 아까 영어 단어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하반 애들. 자 그러면 제가 올여름에 일정 연습 끝나면 사실 선생님들 10매출까지 연수하시던데 교재 연구 하실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남았어. 뭐 또 시험 준비도 저는 일정 연수 점수가 92점인데 그 제가 연수 받으러 갈 때 내가 90점 이상 받으면 점당 10,000원어치 술 산다 이랬어요. 어, 그리고 내가 90점 못 맞으면 니네들이 술 사야 된다. 우리 친구들 친하게 지내는 교사들 있잖아. 92점을 맞아가지고 당당하게 20,000원어치 술을 산 거야. 그때는 삼겹살 한 명이 1,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작은 돈 아니었죠. 삼겹살 마장동에서 뛰어다가 교문 옆에 등나무 밑에서 지나가는 선생님들 다 모시고 제가 소주 한 잔 권하고 그랬어요. 그럼 90이 좀 괜찮은 점수죠? 예.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준비하고 이 학기를 맞이하셔라. 그림사전 탈포셔널이 학습지 하고 탈포셔널이 어디서 검색,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자, 두 분에게 기회 드릴게. 자, 여기서 단어 검색해서 없으면 또 드릴게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이 학기, 그리고 이 탈포 학습지가 4반에서는 10분 이상이 걸려요. 애들이 이거 하는데 상반 애들은 퍼즐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아래 어? 뭐가? 아이사이. 네. 이게 아이들 착용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유별난 시각에 초점 맞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수출해야 될 콘텐츠예요. 스트림 없습니다. 하리보 주세요. 하리보. 네. 나는 이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리보 이런 게 찔려서 다 그런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 한 개만 줄까 봐. 아 진짜요? 그럼 한 개씩 들어 한번 봐봐. 다 먹는 거 안 먹어. 어 비주얼이 없어요? 아 비주얼 하나 만들. 자. 스타일링도 없어요. 아 참 어려운 단어를. 네. 네. 선생님들 혹시 독일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독일에서 이거 사와요. 하리보가 독일이 원조여가지고 1,000원이야 1,000원. 어, 인류. 여기 서울은 이게 세일도 3,000원 하잖아요, 여기. 뭐요? 이게, 거기 있는 파이퍼들의 작품들의 대부분이 학년말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얘들아 하리보 한 개씩 읽어. 근데 웃기는 거, 수업평가를 했다. 선생님 만나서 제일 좋았던 소리 뭐냐, 이렇게. 타이포 그림 이거래. 저는 살짝 불욕이야.
내가 가르친 건 기억이 안 나. 그런 정도로 우리 애들이 이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제가 한 장씩 드릴게. 한 장씩 가지세요. 이렇게 한 장씩. 이게 애들이 한 거예요. 네. 애들한테 이거 나눠주고 이 학기 개학하면 한번 이 수행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 점수를 못 준다 상관없잖아. 우리에게는 1500바이트의 권한이 있잖아. 750자의 권한이 있어. 이거 우리가 잘 못 써먹어. 이걸 써, 잘 써먹어야 돼. 자, 니네들 750자 선생님이 다 다른 거야. 애들이 한 거야. 여기 트로피컬 적도에 인한 원백 예시로 나온 거 있죠? 이거 하반애가 한 거예요. 중1 하반아이가. 예, 본인이 가장 만족해한 작품입니다. 트로피컬. 이 양식은 타이포 사전에 가서 양식 이렇게 검색하세요. 그러면 학습지 타이포셔널이 학습지 발견한 것 같고 요거 이건 또 좀 다른 건데요.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저장해서 하시면 그리고 애들이 이걸 하면 여기다가 선생님께서 올려놔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생님 애들이 선생님 학교 애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학습지를 만드시면 애들의 그 자부심이랄까 굉장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일일이 스캔하는 방법이 쉽게 스캔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학교에 있는 복사기는 대량 스캔이 가능해요. 수십 장을 순식간에 해버렸죠. 제가 여기 복사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학교에 있는 복사기를 스캐너로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복사기 연수원 복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복사기 오른쪽에 USB를 꽂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꽂고서 이렇게 수십 장을 한 거를 팍 하면 쫙 손으로 일일이 선생님도 수작업하실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그걸 또 선생님이 일일이 자르면 안 돼. 그런 거는 애들 시켜야 돼. 알바 시켜야죠. 특히 이제 수급과정 아이 한 형편이 어려운 애들 걔네들한테 알바의 기회를 한 장 잘라서 파일 하나하나씩 저장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걸 알바로 해서 줍니다. 교직은 어쨌든 종합예술이에요. 토탈로 다 배려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게 만약에 애들 수행평가 한 걸 가지고 계시면 방학 때 하루 나가서 쫙 다 스캔하셔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글 파일 내려받아서 여기다가 두 개만 만들어서 그 그림 그 타이포를 찾아서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반 중 상반 아이들 경우는 그냥 글자를 아무것도 주지 말고 뜻을 물어보시고 하반 애들은 뜻을 주는 게 좋아. 초성을 줘도 몰라. 엉뚱한 답을 내기 일쓰려가지고 그래서 중반은 초성 퀴즈 상반은 아예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자, 학습지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서로 나눠가지고
내가 7, 9, 10, 11가 할 때는 당신은 8, 10, 12가 해라. 서로 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족을 내려받으셔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게 이번 여름방학에 선생님들 교직 생활을 하는데 교직을 가장 윤택하게 해야 돼요. 애들이 영어 단어를 단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러면 제가 상품으로 애들 학습 게임 놀이할 때 주사위 떨어지는 소리 시끄럽죠? 빨그락 빨그락 이런 주사위가 있어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두 개 만드시는 분께 제가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만들지 마. 근데 이건 제가 재밌어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선생님들은 시간 없으면 남동생 시키거나 알바 시키세요. 저 우리 딸 많이 시켜. 교사는 바꾸면 안 돼. 교사는 사실 디자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좋았어요. 자, 어떤 색깔? 두 개만 해보시면 뭐 방법이 알게 되시나요? 오케이. 너 초성으로 줘보세요. 아니, 한글 한글 뜻을. 오케이, 잘하고 계시네.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그건 뭐냐? 수업에 매 시간 10분 정도를 날로 보는 거야. 이게 그 밤마다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교사의 삶이 굉장히 유익해져. 근데 애들은 나중에 수업 평가할 때 당신 만나서 제일 좋은 게 탈 거야. 뭐, 날로 먹고? 아니면 수업만 하세요. 네. 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애들 진짜 이게 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작품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아, 단어 되는 거예요. 뜻을 여기는 단어를 세 번씩 쓴 거예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세 번 써. 예, 네, 그 세 번 쓰고 저는 이제 애들한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그런 거. 하면 애들이 학습지를 했잖아요. 그럼 갖고 나오라 그래. 그래서 도장 찍어주고. 건빵 두 개 내게요. 도장 찍어. 왜, 그거는. 왜 건빵을 주고 움직이게 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신체학습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신체학습자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15분쯤 단위로 한 번씩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빵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도장 받고, 건빵 두 개 먹고 이 건빵이 단점이 하나 있어. 목이 말라. 그래서 아예 물통을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요건 F, 피메일용이야. 요건 메일, M, 남성용이야. 하반 애들은 또 그걸 또 맨날 툭툭 섞여.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런 애들이 뭔가 어떤 애들은 하반 애들 같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애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해 와서 건빵을 먹어 내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뒷면에 326쪽 있죠? 326쪽 우리 학습 대한민국 영어 교사들의 가장 좋아하는 학습지가 클로즈 테스트잖아. 근데 그냥 글씨만 있는 그런 것 가라. 이제 여기 타이포가 들어간 이런 학습지로 해서 애들에게 수업에 대한 걸 높이자. 자, 그러면 빈칸은 뭐 어떤 걸 가지고 빈칸을 만드십니까? 자,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만드실 때, 본문 학습지를 만드실 때 빈칸은 뭘 기준으로 해서 빈칸을 주세요?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 게? 중요한 걸 만든 빈칸을 무엇이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중등의 커다란 문제야. 뭘 빈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지금 뭐가 무엇이 중요한지. 네.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아마 힌트를 좀 얻으실 거예요. 응? 문법. 저 이것도 물론. 오, 송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찍었을까? 타이핑 했을까? 그렇게 안 살아,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애들이 많이 모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모르는 거. 어? 교과서에 나오는 타깃이. 교과서에 나오는 타깃이 뭐냐? 우리 정작 시험 내고서 공동 출제한단 말이에요. 시험들 냈어. 내가 안 가르친 걸 지금 냈어. 그런 걸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해. 무엇이 중요한지야. 뭐? 중요한 문법인데 무엇이 중요해 이게? 교과서 레슨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오케이. 비교적 접근한 거야. 학습 목표. 도비라에 나오는 그 다섯 개의 문장이죠. 이거는 빼버리면 안 되지. 저는 얘들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그 학교 시험 문제 꼬진 거다. 애들한테 꼭 얘기해요. 왜냐면 그걸 안 가르쳤다는 얘기거든. 또 시험 문제 안 내면 그 학교 시험 문제 잘못. 자, 지금 거기 막 오른쪽 박스에 있는 그 해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디지털 가이드. 우리가 그동안 교사형 지도서를 너무 안 써먹은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뭐 출판사 집필을 하고 있지만 이 교사형 지도서가 이 책은 이 책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라 라는 목표로 만든 것이 교사형 지도서. 그리고 교사형 지도서는 교과형 도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요청이 바로 교사형 지도서거든요. 근데 엉뚱한 거, 그러니까 집필자들은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에서 다 가르쳐야 될 거를 다 설계하고 가르친 그 책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거 설명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해설을 왼쪽에다 다 복사해 넣고 보통 PDF 파일 나오죠? PDF 파일, 그 PDF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고 그거를 빈칸으로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런 나오죠? 그거를 빈칸으로
박수질 뚝딱 만드실 수 있다. 어렵지 않겠네? 교사님도. 교사님도 써. 그리고 이제 거기 문법 수업은 어떻게 하냐. 2번에 보면 It is difficult to appreciate them. 가주어 진주어 나오죠. 가주어 진주어는 어떻게 수업할까. 다음 시간에 제가 재미있게 가주어 진주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쉬시는데 이번 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왜냐하면 저 뒤에 카메라 가져가셔서 제가 20년 동안의 걸 입에 나게 담아왔어. 여기 뒤에 있으니까, 아, 이런 수행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사진으로 다 담으세요. 네, 쉬시겠습니다.